아, 솔트룩스, 뭐 바닥 잘 다졌죠, 어떻게 보면은. 네, 다들 얘가 AI라는 걸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재료는요, 이제 AI 중에서도 로봇이 들어가요, 로봇이. 로봇 테마에 왜 솔트룩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왜냐? 지능형 로봇이 현재 테마가 가장 셀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근데 이 AI가 지능형 로봇 필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재료를 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얘를 들고 갈 건지, 버릴 건지, 이거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재료 먼저 풀어드리고, 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지능형 로봇이에요. 지능형 로봇. 그냥 로봇도 아니고 지능형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AI가 섞여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사람처럼 촉각 느끼는 로봇 손이라고 나와 있죠. 토마토의 신선도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농업에도 쓰이고 막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토마토의 신선도까지 판단이 되면은 더 추가 기능이 조금만 더 되면은 뭐예요? 완전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로봇이란 거예요. 당연히 로봇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 아직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예요.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만큼 로봇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도 지능형 로봇이기 때문에 이 지능형 로봇에 엮여있냐 안 엮여있냐 기업이,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파악만 하셔도 그렇게 뭐 어려움 없고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로봇이 택배 다루고, 이건 이전부터 나왔는데, 아파트 내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막 우리 옛날 뉴스 보면은 아파트에서 뭐 택배기사 안 들어가고 뭐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는 로봇이 택배를 나른다. 지금 국토부가 공모 선정을 했어요. 수원시가 먼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주도형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고, 이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 자체가 그냥,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요기 때문에 주가 그냥 플러스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뉴빌리티 이 보실 때 국제 치안 산업 대전 참가. 그러니까 규제 풀린 실내 자율 주행 로봇이 전시가 되는데, 사진에 보이시죠? 이게 규제가 좀 풀렸는데 더 풀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잖아요. 또 경찰청도 그렇고 교통국 이런 통합 부스 내 배달 순찰 로봇도 항상 CCTV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범죄 치안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요걸 또 갖다 쓰겠죠. 그러면 또 수요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이 테마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테마예요, 진짜. 자, 그래서 지금 필드 로봇 소사이어티라고, 이게 필드 로봇 포럼이 19일날 개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금 이 국제제어 자동화 시스템 컨퍼런스 하면서 이 이전에 열린 거 있는, 이게 열렸어, 이 열리는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열렸잖아요. 근데 이게 열렸어요, 19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시장에 반영이 왜안 됐어요? 하락장에 중동 리스크. 맞잖아요. 미국 국채금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 테마를 타기는 멀었어요, 진짜 이거는. 이런 거에 관련된 테마가 오르는 것뿐이지 멀었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은 이제 확신이 드실 거예요. 제가 설명한 테마가 어떤 건지, 현재 이 종목이 이 지능형 로봇에 뭔가 조금은 엮여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대응. 아무튼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테마가 엄청나다. 근데 뭐 이건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이 뭐예요? 제 소통방이잖아요. 소통방에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죠. 그래서 직접 제가 이 소통방이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바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제 소통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 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 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 종목이라고 올리고 뉴스 띄우는 게 10개, 20개 올려요, 막. 그리고 1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 났답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도할 거면 뭔가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이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단한 번도 답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러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딱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구독자의 특권을 누리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위 왼쪽 위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 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거를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모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개인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다음에 수량, 보유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가진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 주식시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을 제가 또 선물 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은 보통 3시 3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은 남아 도는데.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도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한 달러로 하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단타 스캘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방, 비공개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해드렸으면은 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 인식으로 아니면 뭐 기프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빵 사드시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솔트룩스 우선 얘들이 이제 인공지능 이제 빅데이터 업체예요. AI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고 특히 이게 로봇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돼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여기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재료까지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정말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2만 원 구간이 깨지면요, 그때는 진짜 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경우는 많이 높진 않지만은 지금 이렇게 견고한 매물대가 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어느 정도 힘들어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손절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기간, 오늘도 좀 빠진 게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들어온 매물이 보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저 싸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는 분들이랑 큰손들 세력들은 현재 싼 가격이다. 이제 조금만 버티고 상승장에서는 이제 슬 물량이 한 방에 몰려올 거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여기에 물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2,000원 아래까지는 평당가 맞춰주셔야 돼요, 진짜. 아마 어렵진 않을 겁니다.
혹은 3만 원. 웬만하면 3만 원 부근에 맞춰주세요. 진짜 평당가로. 왜냐? 우리는 3만 5천 원 여기 매도를 할 거거든요. 목표가를 3만 5천밖에 안들 거예요. 갈수 있지만은 시장이 회복이 되면요, 얘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요, 막 돈이. 그러니까 큰 상승률은 그렇게 안 나온다. 그 3만 5천원까지만 보고. 근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3만 5천원도 상한가 연속 세번 들어가 갈수 있어요, 저기는 진짜. 근데 이왕 물린 거 가능성은 있으면은 그냥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3만 원 정도까지만 평당가 맞추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익 먹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2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모멘텀이 사라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손절폭도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더 버텨도 되고, 이런 하락장에도 견고하게 잘 버텼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소통방 아까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